씨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탐정님 여러분들. 자, 일단 포토타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예, 본인 자리에 서셔서. 저기 정말 죄송한데 이 자리 제 자리 같고요. 예, 옆으로 조금만 가주시겠어요? 예, 예. 자, 자, 가까이 좀 서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붙어서. 자, 탐정단 분들, 유재석 씨가 먼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부터 그러면.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유재석 씨 혼자 오늘 포즈를 정말 많이 준비해 오셔서, 예, 예, 정면 봐주시고요. 자,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세훈 씨와 세정 씨가 굉장히 지금 약간은 당황한 듯한, 네. 자, 그리고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네. 여섯 분이 밀착을 해주셔야 사진이 한 프레임 안에 잘 들어갑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지금 노멀한 포토타임인데요. 그냥 이렇게 가면 사실 번만어가 아니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팀워크를 알아볼 수 있는 일심동체 텔레파시 컷을 한번 가볼 텐데요. 미리 공개가 안 됐고요. 제가 어떤 단어, 키워드를 드리면, 예, 오래 생각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가는 겁니다. 갑니다. 정면을 일단 봐주시고요. 탐정 하나 둘 셋. 와, 어, 이들 좀 보세요. 자, 그대로 몸을 틀어서 왼쪽. 저쪽이요, 저쪽. 유재석 씨. 예. 자, 세정 씨 몸을 틀어서 오른쪽. 아, 완벽합니다.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자,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르시고요. 자, 이제 개인 컷을 한번 가볼 텐데요. 유재석 씨만, 네, 무대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무대 옆으로 모실게요. 잠시 후에 한 분씩 모셔보겠습니다.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재석 씨, 여기 딱 중앙, 조금만 더 이쪽으로. 네, 좋습니다. 이쪽이요. 네. 요 T자 쪽.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아, 멋진. 정말 여러분, 포즈 장인입니다. 포즈 부자.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왼쪽, 반대쪽. 예. 아, 유재석. 내가 탐정이다. 정면 아래쪽. 아, 유재석 씨. 대단합니다. 정면 뒤쪽. 자, 포즈를 다 썼다. 좋아요. 3D로. 예, 좋습니다. 유재석 씨, 저희가 도구가 있습니다. 소품을 준비했는데요. 소품을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향만 오른쪽. 네. 아, 아, 정말 탐정 같죠? 정면. 정말 온몸을 던져서 포토타임을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자, 얼굴을 보여야 된답니다. 왼쪽. 아, 좋습니다. 완벽한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유재석 씨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심하게 동동이 흔들리고 계시는 김종민 씨 모십니다. 바톤 터치 해주시고요. 네, 김종민 씨 편안하게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아, 내가 김종민이다. 지지 않겠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공포영화 아닙니다. 예, 생고생 버라이어트입니다. 자, 왼쪽 봐주시고요. 아, 좋아요. 아, 정말 3D 4DX로. 자, 정면 아래. 자, 이건 삿대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발견한 거예요. 정면 뒤쪽. 정면 뒤쪽. 좋아요. 아, 대단합니다. 유레카. 자, 소풍 갑니다. 손천등입니다. 자, 몸을 쫙 훑어주시면 돼요. 자, 정면. 정면. 그리고 왼쪽까지.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김종민 씨. 네. 그 상태로 무대 옆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승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승기 씨 심적 부담감을 엄청 갖고 나오지만 믿습니다.
아, 일단 무대 정리부터 하는 이 바른 청년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오른쪽. 아, 좋습니다. 정극에서 볼 수 있는 표정이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아니 이거, 네, 왼쪽 봐주시고요. 네, 그렇죠. 자, 우리 배가본드 이승기 씨 왼쪽 봐주시고요. 아, 멋집니다. 자, 반반어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면 아래, 정면 뒤. 네, 좋습니다. 소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기 씨는 망원경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네, 얼굴에 나올 수 있게. 네, 아, 좋습니다. 정면 왼쪽을 봐주시죠. 아, 이승기 씨 멋집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박민영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영 씨 시즌1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해주셨는데요. 자, 박민영 씨 오늘 정말 멋진 의상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이 카리스마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아, 멋집니다. 정면. 아, 멋져요. 지금 권총 포즈를 왼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 와우, 화보의 한 장면인가요? 소풍 갑니다. 손이 좀 더 편하실 수 있게 소풍으로 권총이 준비됐습니다. 네, 오른쪽, 정면. 네, 총을 살짝만 낮춰주시면 얼굴이 더 잘 나오겠죠? 네, 정면. 아, 표정 부자입니다. 네, 왼쪽. 오늘 엄청난 포토타임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박민영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훈 씨는 정말 무대 위에서도 엄청난 카리스마를 뿜뿜하시는데 오늘 포토타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와우, 세훈 씨 좋습니다. 얼굴이 좀 나올 수 있게. 네, 정면. 중간에 다리가 저리면 다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왼쪽. 아, 좋습니다. 세훈 씨, 와우, 정면 아래쪽. 어, 무슨 정말 매거진의 한 장면 같은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 좋습니다. 소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총이 같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이미 여심을 많이 쏘셨죠. 네, 정면 살짝만 내려주시고요. 네, 아, 좋습니다. 왼쪽, 눈빛이 강렬합니다. 아, 세훈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보실게요. 자, 세정 씨 마지막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정 씨, 우리의 막내. 한 발만 뒤쪽으로. 좋습니다.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자, 어, 역시 기본 동작부터 가겠다. 정면. 준비됐죠?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다채로운 표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정면 아래쪽. 사랑스러운 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면 뒤쪽. 와우. 자, 저희 소풍 갑니다. 카메라입니다. 탐정에게 필수죠. 카메라를 들고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카메라를. 좋아요. 정면. 무엇을 본 걸까요, 세정 씨는? 얼굴을 가리면, 네, 왼쪽 봐주시죠. 아, 얼굴을 가리지 말라 했더니 이 동작 좀 봐주세요. 대단한 기지 아닙니까? 예, 대단합니다. 세정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 무대에 나오셨는데 지금 잠깐만 유재숙 씨가 뭔가 이거는 다른 행사랑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걸 지금 눈치채신 것 같고요. 세정 씨도 그렇고요. 느낌이 좀 다르죠. 지금 마이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인원수는 9명. 네. 하지만, 네, 마이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7개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게 또 찾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이크 주시죠. 마이크가 어디? 자, 옆쪽을 봐주시죠. 세정시 옆에 보면 금고가 있습니다. 아~ 저 금고 안에 마이크가 들어 있습니다. 아~ 본격 추리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시즌 2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 개로 돌렸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번잡. 어차피 말은 한 사람씩 할 텐데. 굉장히 번잡스러워 보입니다.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저걸 끊어야 되나요? 그러면 유재석 씨 혼자 얘기를 다 하셔야 되겠네. 아니요. 이게 또 돌려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동선이 알겠습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 안에 7개 마이크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 문제 안에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그 비밀번호를 풀어야만 마이크를 7개를 더 찾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못 찾으면 이 두 개로 계속 돌려 쓰시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 뭐 탐정단이니까 예. 저희가 저 충분히 예, 금방 마이크 찾아서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문제 주세요.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과연 금방 찾을 수 있을지 문제 주시죠. 자. 이거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네. 자,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예. 유재석 씨가 바로 찾겠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 자, 음악이 끝날 때까지 푸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영 씨가 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민영 씨는 지금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민영 씨가 그 당시에 누구든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가 있고요. 여기 밑에, 많은 분들 계신데 네. 저희가 좀 빨리 풀어야 되는데. 예. 밑에 네 개의 숫자 옆에. 아, 이걸 어떻게. 자, 과연 그죠, 이게 어떻게 그... 풀 수 있을지. 여러분, 범인은 바로 너 허당 탐정단입니다. 천지인 문자요? 문자 천지인. 맞아, 이승기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자, 과연 오늘 안에 마이크를 찾을 수 있을지. 야가 이거 표시하는 있죠? 게 뭘까요? 이거 있어요. 자, 있겠지요, 당연히. 자, 과연 저 아, 워, 어, 야가 표시하는 게 뭘까요? 자, 예, 저기 김종민 씨는 혼자 있으면 풀겠는데 네. 사람이 많아서 못 풀겠다. 아, 너무 지켜보시니까 부참. 저희가 좀 부담도 좀 되고 예, 긴장도 좀 빨리 해고 이래야 되니까. 네. 분명히 범단어 안에서 푸셨던 형식의 문제입니다. 자, 과연 뭘지 박민영 씨가 극 중에서는 푸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거 그래서 막 어따 우리가 그때 막 전화하고 그랬었어요. 전화했어요.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이게 실제로는 현장에서 한 30분 이상 걸렸던.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거를 저희가 30분 이상 걸리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두 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 인사드리고 예, 헤어져야 됩니다. 두 개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게 30분 이상 걸렸던 문제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예. 이게 그 힌트 없나요, 힌트? 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워, 어, 야. 방향을 표시합니다. 아, 워, 어, 야. 방향. 자, 동서남북. 자, 방향을 드렸는데 제한 시간 이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 그렇지, 그렇지. 예. 자, 갑니다. 1. 우리 기자님들도 한 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9, 5. 0. 8. 오늘 날짜 아니야? 11월 8일. 어.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이름을 외쳐 주세요. 11월 8일. 아, 유재석 씨? 아니, 저기 승기가 했어요. 누가 이승기 씨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열어보고 아니면 우리 방신당할 까봐 지금. 자, 서로 빨리 한 번은 누르셔야 됩니다. 승기가 했어요. 이승기. 아, 승기가 했어요. 이승기 씨 눌러 주세요. 예, 눌러 봐요. 자, 처음에 엔터를 누르고요. 그 네 자리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엔드를 누르세요. 엔드를. 예. 예. 누르세요. 그리고 위로 땡겨 보시겠어요? 아! 열렸습니다! 아우! 와우! 자, 원래 열려있는 거 아닙니다. 굳게 닫혀있던 금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힌트를 드리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주셨어요. 자, 아, 워, 어, 야는 방향키였고요. 아. 7에
오른쪽 한 칸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1108 바로 네. 오늘 범인은 바로 너 시즌2가 오픈하는 날입니다. 아 그랬군요. 자 드디어 마이크를 다 어렵게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유재석 씨부터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아 범인은 바로 너. 네, 또 출연을 했던 유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김종민 씨. 예, 아 예 시즌 2까지 이렇게 또 함께하게 돼가지고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승기 씨. 네, 범인은 바로 너 시즌 2에서 새롭게 합류한 허당 탐정 이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영 씨. 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훈 씨. 네, 안녕하세요. 엑소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정 씨. 네, 막내 탐정 김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PD님들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범인은 바로 신투 연출을 맡은 조유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퍼니 상상 김주영 PD입니다. 김주영 PD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퍼니 상상 김동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아홉 분이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와 처음부터 저희가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약간 맛보기로 볼 수 있는 근데 굉장히 마지막에 극적으로 문제가 풀리면서 카타르시스를 주네요 유재석 씨. 아, 요 마이크요? 네. 예, 저보다도 여기 또 뭐 승기 씨가 예, 또 다른 분들이 예, 잘 푸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는 못하는데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뭔가 하나 얻어 걸립니다. 그렇죠. 네. 함께 있을 때 더욱더 빛나는 그렇죠. 우리 허당 탐정단. 새로운 10개의 에피소드와 꽃의 살인마까지 이번에도 정말 엄청난 일에 휘말릴 것 같은데 조효진 PD님 시즌2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살짝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시즌2는요 그 시즌1에서 사라졌던 그 유재석 탐정이 이제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이 모든 탐정들은 어딘가에 갇혀 있고 그 상황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건을 풀면서 연쇄살인마를 만나게 되고 예, 그 연쇄살인마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시즌이 약간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데 시즌1하고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그 계속 고정적으로 게스트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주변 인물들 역할로서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주기도 하고 비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예상치 못한 반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스토리의 연결성이나 이런 거가 시즌 1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가 된 네, 시즌 2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들어도 또 몰입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유재석 씨 시즌 2만의 특별한 관람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조금 전에 뭐 이제 조유진 PD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또 뭐 연관성을 가진 또 인물들의 어떤 그런 또 비밀들 예, 거기에서 또 오는 그런 또 뭐 새로운 그 비밀이 밝혀지는 과정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시즌 2를 하면서 승기 씨가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왔잖아요. 그래서 또 승기 씨 하면 뭐 또 예능도 잘하고 뭐 다 다방면에 또 예, 재능이 많은 분들이지만 많은 분이지만 우리 승기 씨가 와서 또 굉장히 많이 사실 또 시즌 1에서 이제 광수 씨가 또 함께 하다가 네. 사실 시즌 2에서는 이제 함께 좀 못 하면서 아 좀 그런 좀 그 빈자리가 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승기 씨가 완벽하게 채워줬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광수 씨가 생각이 아 그러면 또 이제 본인이 예. 또 뭐 어떤 리액션이 있겠죠. 예예. 또 오면은 네.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해야 되는 거겠죠. 예예. 그때.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시즌 1에 비해서 시즌 2가 되니까 또 민영 씨도 그렇고 뭐 종민 씨, 뭐 세정 씨, 세훈 씨도 그렇고 다들 또 친해져서 맞아요. 특히 우리 또 막내 라인 우리 세정 씨하고 또 우리 세훈 씨의 활약이 아 시즌 2는 진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뭐 관람 포인트가 몇 개입니까 도대체? 네. 더욱 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 이외에도요. 범인은 바로 너 시즌 2 정주행을 해야 할 이유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대 포인트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더욱더 강력해진 캐릭터와 케미스트리 아무래도 유재석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큰 변화를 하면 이승기 씨의 합류가 아닐까 시즌2의 합류 자 다들 이승기 씨의 합류 소식 새로운 합류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김종민 씨 어떠셨나요? 아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또 오랜만에 또 1박 2일 또 시즌 저랑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시즌1을 함께 하다가 제가 이제 대체공부하고 이번에는 승기 씨가 또 군대 갔다 오고 해서 제가 오랜만에 함께하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네. 반가워하는 지금 김종민 씨의 모습 네. 보이고 있고 박민영 씨는 어떠셨나요?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 좋았어요. 네. 굉장히 시크하게. 왜냐면 정말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아니 수 있죠. 뭐 광석 오빠도 물론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또래가 없다가 또래가 한 명 생기니까 저는 아주 좋았어요. 네. 왜냐면 세훈이랑 세정이는 이제 비슷한 또래고. 그렇죠. 저랑 종민이가 또 비슷한 또래죠. 저까지 비슷한 또래. 약간 또 그쪽에 또 예. 그 커넥션이 있는데. 커넥션이요? 탐정이라 단어 선택이 벌써? 커넥션이라는 게 조금 약간 그러긴 하지만. 예. 많이 배우고 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 또래가 딱 오니까 아무래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쵸. 느낌.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같은 탐정단 안에서도 또래가 있다는 건 큰 힘이죠. 그렇죠. 이게 되게 생각보다 저희가 보시는 것보다 갭이 좀 크거든요. 나이 차이가. 네, 그거는 저희가 바로 프로필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씨가 토크가 정말 좋아졌어요. 네. 진짜 기다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너무 궁금해져요. 아, 이 토크가 민영 씨가. 예. 들으면 들을수록. 자, 좋습니다. 이승기 씨한테 좀 직접 여쭤볼게요. 이 탐정단과의 케미 어떠셨나요? 이번에 합류하셨는데. 저는 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이 너무나 훌륭한 멤버들 사이에서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처음에 듣고 되게 흥분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재석이 형님과 한번 꼭 방송에서 이제 만나보고 싶었었는데 처음이군요. 처음 이렇게 엑스맨 이후에. 엑스맨 네. 이후에 고정적으로 같이 보면서 형님과 한 게 처음이어서요. 네.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 또 즐겁게 촬영하고 또 종민이 형이야 너무 편한 형님이어서 그쵸. 되게 반가웠고 민혁 씨 말대로 민혁 씨와 그 전에는 이제 좀 몇 번 뭐 시상식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이제 뵌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하면서 정말 든든한 친구를 한 명 얻은 것 같은데 어떻게 캐릭터상으로 티키타카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티키타카라기보다 거의 사실 민혁 씨가 해결을 엄청 많이 해요. 예. 거의 티티티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타카가 없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다 해요. 혼자서 거의 티티티티. 아, 티타카가 없군요. 그리고 뭐 세훈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를 같이 하면서 너무 친해진 동생. 네, 그리고 세정 씨는 정말 막내 동생을 제가 얻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훈훈함. 네. 아주 너무 좋습니다. 무슨 대가족 모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느낌 너무 좋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아주 화려한 게스트 분들이 총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효진 PD님 살짝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지금 10회 스토리 동안 게스트 분들이 한 45분 정도,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그 정도에 나오시고요. 사실은 이제 게스트 분들은 이 어떤 그 이 범죄 사건의 어떤 그 이 중심 축이 되시는 스토리를 끌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예, 그러니까 시즌 1보다 어쨌든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제 그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오시는 게 있어서 그쵸.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좀 연기를 잘 해주셔서 이제 이분들은 사실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연기지만 이 우리 탐정단들이 이 사건에 몰입할 수 있게끔 굉장히 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예,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저녁 런칭입니다. 집에 가서 저도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 기대 포인트 만나보시죠. 더욱더 진화된 본격 생고생 버라이어티입니다. 추리가 허당이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이 탐정단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요. 촬영 당시를 돌이켜봤을 때 세훈 씨 어떻습니까? 고생을 다들 많이 했을 텐데 누가 가장 많이 고생을 했나요? 고생이요. 사실 뭐 다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이 고생을 한 것 같고요. 좀 더 고생을 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종민 형이나 재석이 형이 아, 이 두 분이 더 이유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머리가 안 저희 자체적으로 좀 답을 나왔습니다. 예, 머리가 안 되니까 몸이 더 고생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훈 씨가 애써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세훈이가 또 착해가지고 그런 말을 못 해요. 네. 저희가 대신 해줬습니다. 저도 예의상 마이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 얼마나 예의가 있는 분들인지 인정하십니까? 예. 예. 사실 뭐 특히 형... 저보다는 좀 종민이가 재석이 형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종민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두 분이 서로 넘기는 모습 정말 훈훈하네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가장 뛰어난 추리력으로 생고생에서 가장 많이 탈피를 시켜준 명탐정이 있다면 누굴까요 세정씨? 아 그거는 말을 안 해도 아마 아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당연히 민영 언니가 네 사실 저는 가장 고생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전 민영 언니였거든요. 오 그래요. 저희가 다 머리가 약간 안 돼서 민영 언니가 이끌어 주시느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네요. 네, 네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포크가 좋아요 세 점 수준. 정말 좋아요. 네, 점점 좋아요. 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정말 유재석 아카데미에서 아 좋아요 도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가장 고생을 하고 그리고 생고생에서 탈피 시켜준 사람이 모두 네 민영 언니. 박민영 씨다. 네. 아 민영 씨. 아니요 아니요. 이게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독인 개개인 느낌. 예, 예. 네. 아, 거기에서 그래도 제일 민영 씨가 역시 아 제가 제일 똑똑한 예. 바보 같은 느낌. 예. 근데 민영 씨가 예. 천재 탐정단이 한번 나왔는데 예? 저도 뛰고 있더라고요. 안 되니까 머리로 다 그분들은 계산은 하시고 저희는 몸으로 뛰어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뭘로 하면 어떻습니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어, 그렇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번반호의 브레인 박민영 씨 감사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네. 급하게 인정을 네, 해주셨고요. 아, 예, 민영 씨는 맞습니다. 네. 아, 승기가 의외로 우리 쪽이에요. 이렇게 셋이 보시면 압니다. 승기가 예, 의외로 아, 우리 쪽이에요. 예. 어, 지금 예. 의상 분위기도 그렇고 라인이 확실하게 예. 예. 그어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분들의 활약 각기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 정말 궁금해지는데 요즘 수많은 버라이어티들이 있는데 이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허당 탐정단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새로운 재미 김주영 PD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범반어는 일단 조효진 PD가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이제 멤버들과 그 탐정단들과 저희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말하면 거창하지만 스토리가 끌고 가는 예능을 조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1에서 탐정단이 탄생해서 그 주변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을 아무래도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탐정단들이 몰입할 상황이 필요했고 그것들을 잘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그 게스트분들이라든지 저희의 상황에 맞게 이제 그 설정된 역할을 소화해주시는 엑스트라 분들 어떤 장소적인 역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역할을 이어받아서 시즌2에서는 더 많은 주변 인물들이 그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리얼 예능을 꿈꾸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여서 그런 그 세계관을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범반어가 좀 더 재밌는 예능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1에서도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편집을 하시다 보면 모든 영상을 다 보실 텐데 정말 빵빵 터져서 힘들었던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저희가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과 리얼 버라이티 환경상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멤버들이 찾아가는 웃음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포인트와 이제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웃음 포인트를 엮는 게 저희 웃기면서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고 저희가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이제 리얼 상황에서 나오는 웃음을 엮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편집 상황에서 조금 이제 엮을 수 없게 될 때가 조금 아쉬운데 그만큼 재밌는 이제 저희도 생각지 못한 웃음들을 굉장히 탐정단들이 많이 만들어내고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과감한 이제 사건에 대한 어떤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플랫폼이 조금 그런 거를 허락하는 부분이 넷플릭스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이제 저희가 TV랑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더 웃음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재미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기대 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빨라진 전개입니다. 김동진 PD님. 이번 시즌이 각 에피소드별로 러닝 타임이 조금씩 짧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시즌 1 때 저희가 이 구성을 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자 그렇게 좀 구성을 하면서 좀 각 에피소드마다 한 80분 정도씩 좀 길었던 게 사실인데 그만큼 좀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보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뭐 영화 같아서 좋았다는 평도 있지만 조금 뭐 그래도 예능이니까 그래도 또 10회를 통틀어야 되니까 좀 길다는 그런 평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즌2를 구성하면서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좀 담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 충분히 저희가 시즌1 때 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좀 짧더라도 좀 몰입감 있고 좀 긴장감 넘치게 추리물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이번에 해당 한 60분 정도씩 예, 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더 몰입감 있는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그리고 그다음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자체가 뭐 이번에 오늘 1회부터 10회까지 전체 다 한 번에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진짜 지루하지 않게 쭉 빠져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예, 좀 짧게 하고 오히려 그런 추리에 대한 긴장감이나 몰입도는 더 높여 보자 그렇게 해서 좀 짧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더욱 쫄깃하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시즌 2의 탄생인데요. 승기 씨는 이번에 이제 처음 합류를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몰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굉장히 네. 짜릿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 그 이게 어찌 됐건 너무 익숙한 또 사람들과 하다 보면 몰입이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 감독님들 제작진들이 정말 치밀하게 상황을 되게 리얼리티하게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추리의 강도가 세요. 되게 생각보다 이 단서를 찾아내는 거나 그거를 추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또 녹아들고 그 안에서 정말 케미스트리에서 또 재미도 나오게 되고 하면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서 정말 가능한 그리고 가장 신선한 그런 예능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190여 개국의 시청자들도 함께 추리할 수 있는 예 추리 버라이어티 번바너 시즌 2입니다. 아마 궁금하신 기자님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시즌 2 더 강력해졌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자,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자, 중앙의 살짝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송은경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유재석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시즌 1에서 약간 아쉬움을 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몰입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네네. 그럼 이번에는 좀 그런 아쉬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 방송을 하는 출연자 입장에서는 늘상 뭔가 조금 더 예, 그런 그 늘상 그 아쉬움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1에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또 좀 그 모자른 부분들 저희들이 또 예, 많은 분들의 또 의견을 많이 또 참고를 해서 그런 것인지 시즌 2에는 많이 좀 반영을 했지만 그래도 또 시즌 2를 마무리한 입장에서는 아직 그 저도 이게 오늘 이제 방송이 이게 되기 때문에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그런 뭐 한 입장에서는 아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치밀해지고 조금 더 재미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일단 오늘 좀 보고 예 전체적으로 또 많은 분들의 또 의견을 듣고 예 그래야 또 좀 정확하게 뭔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어쨌든 확연하게 제 생각으로는 제 느낌으로는 시즌 1에 비해서는 또 시즌 2가 예, 뭐 멤버 구성도 그렇지만 또 많은 것들이 또 보완이 되고 예, 뭐 놓칠 뻔했네요. 예. 예. 아 그래서 하여튼 많은 것들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또 광수 씨의 또 부재가 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시즌 3도 예.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요? 아 일단 제 입으로 그러기는 지금 예,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예.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이번에는 왼쪽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전달할게요. 지금 저쪽에 계십니다. 아 먼저 저쪽에 계신데 그럼 중앙부터 가시나요? 제가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잠시만요. 자 마이크를 왼쪽에 가장 끝쪽에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유재석 씨와 조효진 PD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갈래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뭐 육아 문제나 뭐 가정일 때문이긴 하겠지만 집에서 영화 한 편 온전히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점이 좀 요새 10분 내외 웹 예능 그게 뜨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이런 이번에 서사가 있는 예능 번바너라고 생각하는데 좀 웹 예능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이런 번바너라고 생각합니다. 좀 서로 색이 다른 예능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요즘의 분위기에서 좀 짧은 게 더 많이 웃음을 주는 분위기에서 이번 번바너가 좀 갖는 강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에게 여쭐 텐데 먼저 조효진 PD님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그 물론 이제 뭐 웹 예능도 재미있고 뭐 저도 뭐 즐겨 봅니다만은 요거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대척 반대
개념이랄까 그 이거는 스토리를 강조해서 쭉 따라가면서 이 1회부터 10회까지를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최고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회차 회차별로도 물론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 1회에서 2회로 이어지고 2회에서 3회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전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드라마적인 성향이 강한 예능 예, 그렇게 저희 프로그램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서사의 힘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재석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조혜진 PD가 지금 또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또 뭐 이렇게 또 저도 뭐 그런 또 짧은 예,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또 재밌게 많이 또 보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또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또 서사가 있고 또 이런 또 스토리 라인이 있는 이런 예능도 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 또 하는 생각이 또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런 예능을 또 즐겨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차가 지나갈수록 더 깊이 있게 그 멤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중앙에 지금 두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먼저 예 지금 하얀 옷을 입으신 우리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입니다. 네. 우선 유재석 씨와 이승기 씨께 각각 질문 네. 드리겠는데요. 그 유재석 씨가 유퀴 좋은 더블 블럭이나 일로 만난 사이라든가 뭔가 최근에 시민들과 만나고 이제 일에 업무에 집중을 한다거나 뭐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무한도전과는 좀 결이 다른 예능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새로운 변신의 시작이 이 범인은 바로 너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뭐 변신을 하시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라든지 뭔가 그거에 대한 속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승기 씨는 아까도 유재석 씨와 고정으로 예능을 한 게 오랜만이다 라고 하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승기 씨 하면은 강호동 씨와 같이 있는 그림을 되게 오래 봐서 좀 낯선 그림이긴 해요. 그래서 두 분을 다 함께 해보셨으니까 강호동 씨와 비교했을 때 유재석 씨의 뭔가 좀 이 부분은 강호동 씨와 뭔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두 분 다 다 해보신 분 여기 계신데 자 김종민 씨도 준비하시고 자 두 분한테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생각하고 그렇죠. 계시고요 네 예, 예. 유재석 씨 예 아 또 변신의 또, 시작 사실 또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보고 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예, 늘상 그 아까도 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좀 그 예능을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는 나름의 뭐 내가 이런 변화를 해야겠다, 내가 이런 변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도 늘상 좀 어떤 프로그램이든 뭐든 좀 새로움과 좀 다양성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좀 많이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 시기에 또 공교롭게도 이제 범인 있는 바로 너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저에게 또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감사하게 또 오늘 이런 자리를 좀 맞이를 하게 됐지만 어쨌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만은 뭐 세상에 또 요즘 진짜 빠르게 변해가잖아요. 예, 거기에 또 발맞춰서 어떻게 또 변화를 할까 내지는 또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해야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늘상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어떤 그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라기보다는 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 수 있을까 예 어떤 것이 좀 요즘 시청자 여러분께 좀 공감과 예 좀 웃음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좀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또 계속 예 그런 생각을 뭐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하는 날까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이유로 저를 비롯한 정말 많은 후배들이 유재석 씨를 존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본인보다는 늘 시청자와 대중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대답에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자 이승기 씨. 네. 강호동 씨와는 참 많이 작품을 하셨고요. 그렇죠? 예, 그럼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번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엑스맨에서는 두 분을 또 함께 했기 네, 때문에 예, 예. 두 분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와 이제 강호동 형님이 같이 방송을 많이 했기 네. 때문에 이번에 또 재석이 형님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색다르게 봐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호동이 형님과 방송을 오래 했지만
늘 한 번쯤 또 재석이 형님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저는 이제 두 정말 대한민국을 예능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께 두 MC께 늘 수학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호동이한테 다 배웠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든 후배들이 다 존경하고 정말 최고라고 하는 우리 재석이 형님과 함께 와 과연 나도 옆에서 한번 하면서 정말 좀 오랫동안 같이 형하고 호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가지고 사실 이 번반어 시즌2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네 재석이 형님이 하는 프로에서 유재석 씨였군요. 네, 네. 네. 자, 됐습니다. 그렇다면 강호동 씨와 유재석 씨 두 분이 굉장히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어떤 점이 유재석 씨의 가장 강점입니까? 아, 재석이 형님은 그 제가 막 지금도 고민이 많지만 그 당시에 촬영할 때도 고민이 되게 많은 시기였거든요. 예능을 하면서 어떤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결책을 조금 알려주시고 경험담이나 이런 거를 정말 많이 공감하면서 이제 해주시죠. 그래도 호동이 형 공감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근데 저 깜짝 놀랐네. 이게 굉장히 그쵸? 어려운 대답.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강호동 씨도 공감을 하지만 아, 공감 많이 하시죠. 더 깊이. 네. 호동이 형님의 조언 스타일은 이렇게 크게 아 괜찮다 하면 된다. 약간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거 스타일이시라면 재석이 형님은 그 어떤 답을 조금 더 내주시는 이것도 답이 좀 이상한데 예예 예. 지금 말을 마음이, 하면 할수록 예, 제 마음이 예. 잘 전해지기를 네. 예, 바라겠습니다. 김종민 씨가 좀 정리를 또 정리를 좀 잘합니다. 예. 단점이요. 장점 강점이요. 단점 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단점 예. 단점 단점도 좋아요. 단점. 장점을 우리 승기 씨가 얘기해 주세요. 예. 단점 단점 예. 못 생겼고요. 예. 둘 다요? 둘 다. 아, 그렇다면 유재석 씨가 강호동 씨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것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건 뭘까요? 부족한 거를 일단은 뭐 네. 많이 안 드시는 거. 아 소식 소식. 네, 소식. 일단 네. 호동이 형 몸을 쓰시지만 재석이 형 입을 쓰세요. 아 몸과 입? 예. 저 머리일 줄 알고 지금. 내심 네, 기대했죠. 네. 예. 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 네,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잘 좀 정리 부탁드리고요. 네, 예, 예. 예. 아,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심리 상담사세요, 우리 유재석 씨. 진짜, 예. 예. 예능계 칼융. 예. 자, 이제 또 질문 있으신. 아, 그 앞에 기자님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제작진 분들께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시즌 1이 나올 때부터 시즌 2가 이미 예정이 된 상태였는지 궁금하고 아니었다면은 시즌 2가 제작된 좀 이유나 계기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시즌 1이 해외에서는 많은 호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반면에 좀 추리 예능인데 추리 부분이 좀 미흡하다. 뭐 편집이 좀 이제 우리가 보던 것보다 낯설다는 등 약간 이런 혹평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좀 이제 시즌 1에 대해서 제작진 분들의 평가 아까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좀 이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즌 2는 시즌 1과 또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피디님들 중에 조효준 피디님, 네. 일단 시즌 1이 나오고 나서 이제 아마 시즌 2로 가게 된 거는 당연히 확정이 되지 않았었고요. 이게 이제 그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뭐 이 넷플릭스 쪽에서 뭐 반응이 좋으니까 다시 시즌 2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뭐 됐는지는 저는 당연히 알 수가 없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반응이 좀 있었으니까 아마 시즌 2가 되지 않았을까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즌 2를 시즌 1에 있었던 그 약간 문제점들 저희 스스로도 생각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신 어떤 그런 그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아까 우리 김동진 PD나 얘기한 것처럼 뭐 이 좀 더 밀도 있는 줄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도 좀 더 신경 많이 썼고 무엇보다도 시즌 1하고 비교해서 이 시즌 2는 이 그러니까 시즌 1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새로운 시도들이 좀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편집의 결이 조금 달랐다든지 뭐 보통 많이 보는 거 뭐 자막을 이제 거의 배제를 하고 갔다든지 뭐 꼭 필요한 자막만 들어갔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 시즌 그건 이제 그 드라마적인 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랬던 거고 시즌 2에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 이 더 좋은 점은 더 좋게 개선을 하고 안 좋은 그러니까 이
뭐 그러니까 연결성이랄지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더군다나 이제 그 이 멤버들이 탐정단 분들이 훨씬 더 이 시즌 1에 비해서 이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 좀 낯선 이 버라이어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적응을 해주셨고 자연스럽게 이 게임에 참여를 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이 가장 컸기 때문에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을 좀 이 드라마와 예능의 어떤 그 접합점이랄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이제 시즌2를 하면서도 뭐 열심히 많이 고민을 했고 조금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즌1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열고 수렴했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 때 190여 개의 국에 공개가 돼서 많은 시청자들이 함께할 범반어 시즌2 우리 세정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과 이제 예비 시청자분들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탐정단의 케미 그리고 실제 그 예능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까지 이제 더욱더 탄탄해지고 재밌어졌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범반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씨. 네, 일단 먼저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범인은 바로너 시즌2가 정말 재밌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영 씨. 저는 약간 저희 예능이 드라마 예능과의 약간 크로스오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드라마를 보고 싶다거나 재밌는 예능을 보고 싶으신 분 모두 만족시키실 수 있는 그런 예능일 것 같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범반어의 브레인답습니다. 예, 네. 이승기 씨. 네. 아까도 재석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완벽한 멤버 구성으로 인하여 예, 본격적인 재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퀄리티 추리 예능 예, 범인 바로 시즌2 여러분들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좀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민 씨. 예, 아, 예, 시즌2까지 이렇게 또 왔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열심히 새로운 거 도전하는구나 하고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날이 또 갑자기 좀 많이 추워져서 예 밖에 날씨도 좀 쌀쌀한데 이렇게 많이 예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신 많은 기자님들께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정말 오늘도 감탄을 하면서 정말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진행해 주신 경림 씨. 고맙습니다. 늘 뵙습니다. 예. 정말 뭐 다들 열심히 했지만 또 아까 얘기를 드린 대로 또 또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나서 예, 많은 의견들이 또 예, 주시면 또 그 의견을 바탕으로 또 혹시라도 시즌3가 제작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또 반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또 즐겁게 재밌게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진 PD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진짜 열심히 더 시즌1 때보다 더 열심히 만들었고 오늘 보시면 1회부터 10회까지 쭉 보실 수 있게 아마 시간 순삭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영 PD님. 네, 그 모든 분들에게 만족이 되는 재밌는 예능이 되면 좋겠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예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즌1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시즌2에 이제 저희가 정성스럽게 내놨으니까 오늘 오픈하는 범반어 시즌2를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유진 PD님. 네. 뭐 좋은 얘기들 다 앞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PD님들도 함께 한 발만 앞쪽으로 나오셔서 최대한 가까이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층 더 복잡해지고 한층 더 재밌어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범인은 바로 너 시즌2입니다. 자, 유재석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피디님이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서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제목을 외치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파이팅! 네, 가미는 바로가 시즌2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의 PD님들 그리고 여섯